보통 아침, 점심, 저녁 하루 세 끼를 모두 바깥에서 해결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식문화 덕분에 거리 곳곳엔 보상 음식점들이 즐비하다. 아침 식사를 하는 베트남 사람들로 여기저기 붐비고 있었는데 문득 내 눈길을 사로잡는 가게가 하나 있었다. 들어가는 재료는 다르지만 만드는 모습이 마치 우리네 붕어빵이나 풀빵 만드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. 반깐이라고 하는 이 음식은 베트남 중부지방의 터를 잡고 살았던 참족이 즐긴 음식이라고 한다. 쌀과 고기, 계란과 채소까지 들어간 재료를 보니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. 게다가 하나에 300원이라니 가격까지 아주 마음에 든다.